어휴, 진짜 너무한다. 아이고, 맙소사. 날 좋은 날 보니까는 여기 뜰 아니라 이제는 그대 가슴에 우리는 지금 행사장에 온 게 아닌데 완전 다 옛날 노래인 거 보니까 세대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은 기대한 적이 없는데 어휴 진짜 너무한다. 아이고 맙소사 맙소사 소사 소사 리얼입니다. 리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다 됐고요. 텐트 다 설치하고 안에 있는 내부 물건 다 집기들 다 집어넣습니다. 저희가 오늘 온 장소는요, 여기 강원도 평창 쪽에 있는 천재당 유원지 이쪽에 왔는데요. 여기는 저희가 그 600마지기랑 평창 바위공원 쪽 이제 갈 때 지나가던 길 바로 옆에 있었네요. 그 사실을 모르고 몇 번 지나갔었는데 뭐 오늘 저희가 날을 또 잘못 잡았나요? 여기 지금 여기 유원지 쪽 바로 옆에 또 체육공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해가 다 져가지고 껌껌한데 난리 났습니다. 뭐 앰프 켜고 음악 노래 부르고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저희가 날을 잘못 잡은 것 같네요. 진짜 학생은 리얼입니다. 해가 지면은 앵간하면 좀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철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네요. 무슨 체육대회 했나봐요.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희도 좀 밤새 일하면 진짜 곤란한데 진짜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우리도 가서 노래 한 곡 하고 와야 될 뿐인데 골치 아프네요. 하늘은 흐리고 옆에는 지금 난리가 났고 난리가 났네요. 이따가 잠깐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. 아까 저쪽에서 체육공원 쪽에서 이제 한참 막 난리가 났던 팀들은 철수를 한 것 같습니다. 조용하네요. 오래 하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8시 반까지 부쩍부쩍 부쩍거리다가
자, 첫 소리 했습니다. 저희도 이제 식사를 해야 되겠죠. 아, 이곳에 천주당 유원지도 한번 검색을 해봐서 와봤는데요. 일단 생각보다 이렇게 큰 장소는 아니네요. 아담한 사이즈로 이렇게 좀 나무 좀 심어져 있고 바닥이 이렇게 좀 평평하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네요. 대신에 이제 화장실은 새로 지었는지 굉장히 시설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따가 화장실 모습도 겉모습만 보여드릴게요. 내부까지 보여드리면 너무 좀 또 식사하신 분들 그럴 수 있으니까 겉모습하고 간단하게 주변도 또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면 한 바퀴 한번 돌아보고 전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이제 식사를 해야 되겠죠. 김치 부친 게 이거 반죽을 좀 묽게 해왔거든요. 묽으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. 오, 탔어, 탔어, 거기도. 아유, 날이 좀 풀리니까 벌레들이 엄청나게 끌어가지고요. 텐트 안에선 도저히 어떻게 조리를 할 수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.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서 지금 조리하면서 지금 이제 아까 한 김치 부침개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요. 진짜 아까 그 뭐 시끄럽게 떠들던 팀들 철수한 줄 알았더니 저쪽에 지금 저쪽에 무슨 펜션 같은 게 있거든요. 펜션에 놀러 온 팀들 같은데 뭐 지금 히드라의 머리야. 하나가 없어지니까 두 개가 됐어. 아까 그 체육공원에서 마저 계속 지금 앰프 틀어놓고 노래하고 지금 들리시죠? 펜션에서도 지금 소리 고래고래 지면서 아주 그냥. 자, 오늘은 이거 해 먹으려고 준비해왔어요. 오이도 다 썰었고 부추도 잘라왔고 상추도 넣고 여기다가 그냥 넣고서는 흔들어가지고 먹으려고. 아니 진짜 아까 자리 피기 전까지 해도 좀 이렇게 돌에 판을 안 벌렸거든요. 왔을 때 저랬으면은 아싸리 딴 데 갔는데 텐트 다 자리 잡고서 이제 정리 좀 하니까는 그때부터 저렇게 난리를 피더니 아주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그냥. 아, 여기 갑자기 이름도 다 먹었네. 천재당? 여기 천재당 유원지. 여기 겨울에 와야 될 것 같아요. 겨울에, 한겨울에 와야 아주 진짜 엄청 추울 때 와야 조용히 있다 갈 것 같습니다. 뭐 낮에는 그렇다가 뭐 체육공원이니까 뭐 체육 행사하면서 많이 붙을 그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밤에도 저게 지금 9시가 넘었거든요 시간이. 이것도 한번 맛보시겠어요? 잘 섞였나? 잘 섞였나? 잘 섞였나? 너무 매우지 않게. 이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유튜브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장소로 선호하는 하는 이유가 다 이렇거든요. 저희도 사실 지난번에 그 바위공원, 평창 바위공원 갔을 때 그 팀 안 계셨거든요. 거기 아예 캠핑장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많은 팀들이 온 줄 알고 굉장히 저희가 자리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갔는데 내 팀 안 오셔가지고 굉장히 진짜 그날 편하게 있다가 갔는데 여기도 거기하고 이렇게 멀지는 않거든요. 여기서 한 30분만 더 가면 평창 바위공원 그쪽인데 평창 쪽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줄은 몰랐죠. 있어도 진짜 캠핑만 하시는 분들 몇 팀만 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캠핑이 아니라 뭐 하는 족속들인지 모르지만 지금 김치전을 한 5개 했어요. 4개 네, 5개 했어요. 5개 5개에서 후다닥 먹고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. 이렇게 하나 남았는데 밤은 깊어가는데 다니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도 겪는 거고요. 지난주에 원래 이번에 영상을 올리고 왔어야 되는데
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지난주에 저희가 몇 군데 지금 딱 포인트를 찍고서 갔는데 다 장소를 실패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를 돌다가 마지막 지에는 뭐 시간도 뭐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에 도착했고 또 자리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지난주에는 도로 집으로 왔습니다. 집으로 왔기 때문에 영상을 못 찍었고요. 오늘도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장소를 굉장히 선별을 하고서 온 건데 또 이런 복병이 있을 줄은 또 상상을 못했네요. 밤새 이러진 않겠죠? 뭐 잠. 밤새 이럴 것 같은데. 우와, 왜 그러세요? 마음은 괴롭더라도 먹을 건 먹어야죠. 그러세요? 한반대기에서 그 늦은 시간에 멍여전망대에 와가지고 뻘짓하는 인간들 이후로 진짜 두 번째로 황당한 일인데. 다 익었을까요? 요건 다 익었어요. 네. 맛있네요. 좀 버섯을 구워 먹고 있습니다, 지금. 맛있더라. 저희가 오늘 가져온 주 메뉴입니다, 주 메뉴. 아까 처음으로 이제 에피타이저? 김치전으로 에피타이저 했고요.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. 아유. 조명이 있으니까. 잘 안 보이네요. 예. 예. 양꼬치 앤 스테이크. 양꼬치 앤 스테이크.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아지매들. 아 진짜 여기 요거 한번 걸쭉하게 한번 해줄까? 아 진짜. 아니 도시에서 저러고 놀아야지 왜 이런 데 와서 저러고 노는 거야? 지글지글. 오, 잘 보여야 돼. 맛 없대? 먹을 만하네. 그래? 맛 없다. 고기 다 익었어요? 고기 다 익었어요. 맛을 보겠습니다. 괜찮네. 대단해요.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. 소중하게 해야 돼. 이하여. 시끄러우니까 술 마시겠네. 양고기도 괜찮네요. 양고기도. 전체만 잘 잡으면은 이게 맛있는 고기가 또 양고기거든요. 근데, 잘 잡혀서 구운 고기 같아요. 아니 요거 찍어 먹으면 특유의 그 뭐 향이 아니 그 약간 비리다 그러나 양고기 특유 그거 있잖아요.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저분들이 나의 술 부르시네. 아, 대단하다. 야, 이런 또 경우는 대단하다. 처음 겪어보네. 독특한 경험이네요.
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짜증나실 것 같아. 자. 그리고 또 소리, 저런 잡소리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 먹을 수도 없고, 이거 진짜. 새벽에 일어나서 찍을 수도 없고. 이제 새벽까지 갈 뿐인데. 맛은 있네요. 근데 우리가 야채를 너무 많이 볶은 것 같아요. 야채를 이렇게 생인 상태로 먹어야 되는데. 위하여. 네? 원래 여기를 처음 왔을 때 기대했던 것은 지금 뒤쪽에 물 흐르는 소리가 나요. 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왔는데 별 없어요. 뒤에 물소리는 들리는데 별은 전혀 없고요. 지금 날이 흐려가지고 요즘 계속 주말만 되면은 이렇게 하늘이 흐리더라고요. 주말만 되면 이렇게 하늘이 흐린지 평일에는 그렇게 그냥 뭐 별도 뜨고 뭐 하늘도 맑고 파란 하늘에 난리가 아니라 주말만 되면 아주 흐립니다. 차라리 비가 오든지. 비도 안 오고. 별도 하나도 없고. 캠핑장은 되게 좋은데, 여기 7월, 8월은 좀 봤는데요. 주민들이 운영을 한대요. 아, 저희 그 양꼬치, 양고기죠, 양고기. 다 먹고요. 이제 하나만 더 먹어서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불막창. 이건 홈마이너스에서 파는 물건인데요. 심야 식당 읽자, 심야 식당. 아, 그건 뭐 읽어, 그것까지 뭐 읽어줄 필요는 없고. 아니 그게 아니라 심야에 빨리 먹자 이거지. 불막창 요거 그냥 간단하게 먹고요. 일단은 먹는 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줘야 될 것 같고요. 지금도 소리 들리시죠? 궁짝궁짝 소리. 인간 승리인지 내가 졌어 진짜. 갈 때까지 뭐 가잔지 모르겠는데. 야, 대단합니다. 다시 쓸까요? 그렇게 세요. 이게 다예요? 센 불에서 확 해야 되나? 어느정도 익었습니다. 익었고요. 양은 얼마 안되는데 뭐 보시다시피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양이 얼마 안돼요. 안주죠 뭐 술안주. 술은 없네요. 안주만 있네요. 나만 술이 있네. 나 이제 있어요. 아 있어요? 볼까요? 막창 이것을? 이거 따니까 나도 맛을 봐야지. 아,
그렇다. 그래도 저기 산 게 막 씹히는 식감은 있는데 맵네. 그래서 불막장이네. 저희가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뭐 노지 캠핑이나 여러 군데 가봤지만은 대부분 겨울이 가장 하기 좋은 계절 같아요. 딱 지금 느껴보니까 일단은 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뭐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피곤하거나 그런 일이 좀 극히 드물고요. 뭐 추운 거는 뭐 극복할 수가 있죠. 뭐 준비 장비도 충분히 준비하면 되고 장소도 어떻게 보면 겨울이 더 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제 날씨 따뜻해지니까 캠핑장도 잡기도 힘들고 노지비아도 자리도 없고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진짜 뭐 예약하기도 힘들고요. 노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늦게 출발하니까 밤늦게 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도착하면 다 좋은 자리는 아예 없고 아예 그나마 칠 수 있는 자리도 없더라고요. 보니까 요즘은 진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겨울철에는 뭐 저러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없고요. 지금 겨울철에는 뭐 자연휴양림이나 뭐 겨울철에 운영하는데도 뭐 거의 예약도 하고 뭐 괜찮죠. 근데 지금은 뭐 노지도 힘들고 캠핑장도 힘들고 뭐 백패킹과 산에 가다 아마 진짜 엄청 사람 많을 거예요. 양만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, 그쵸? 쫄깃쫄깃하네. 이제 저녁도 다 먹었고요.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천재당 유원지에 와서 도착은 좀 빨리 한 편이거든요. 7시 좀 넘어서 도착했으니까 일찍 자리도 좀 치고 좀 이곳에서 조용히 하루 쉴까 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다 물 건너갔네요. 뭐 와보니까 뭐 많이 오셨더라고요. 오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 무엇보다도 지금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그 체육공원 쪽에서 뭐 뭘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팀들이 지금 12시 반이 다 돼가는 이 시간까지 지금 노래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.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막 노래 부르고 있거든요. 참 대단하게 참 노는 사람들입니다. 네, 저희는 일단 내일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.
어떻게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지. 조용하고 좋네. 야, 콤사님 지금 주변이 이쁘다고 감탄을 연발하고 계시네요. 아니, 어제 너무 진상을 만나갖고 아침에 이렇게 어제는 밤새 시끄러워서 뭐 새벽까지 그 뭐 저쪽에 펜션인지 뭔지 해서 계속 막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냥 어떻게 더 잠들면은 또 잘 모르거든요. 못 듣거든요. 그런 것들은 다행히 뭐 잠자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뭐 어제 저녁 먹고 뭐 할 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많이 지금 지장이 있었습니다. 그럼 일단 뭐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났습니다. 아, 이제 뭐 햇볕이 뜨거워서 텐트 안에서 오래 못 있겠네요. 아침에 텐트 아니냐고 꾸눅꾸눅해서 일단 뜨거워서 일어났습니다. 뜨거워서 일어났고 이제 탑을 쳐도 그래요. 탑을 쳐도 뭐 어차피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탑인가 그게? 이렇게? 그렇지. 뜨거우니까 탑을 치는 건데 실탑프가 아니니까 햇볕은 어느 정도 막아주겠네요.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아니, 그늘이 있어서 그냥 시원하고 좋네요. 나무 그늘, 나무, 앙상한 나무. 딱지만한 나무. 앙상한 나무. 주변이, 굉장히 이쁘네요. 또 산도, 바로 앞에 산도 있고, 병풍처럼 쫙 있고, 유원지니까, 뭐, 어느 정도 그래도 주변이 괜찮으니까 유원지로 해놨겠죠. 여기 풍경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, 잠깐 산책을 나온 듯한 느낌? 이런 느낌이 막 드네요. 어제 저녁 때는 주위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정말 여기 온 걸 후회했거든요.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별천입니다. 너무 예뻐서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아침에 이렇게 좋은 풍경을 보여주려고 저녁 때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희가 너무 늦게 와서 자리를 땡볕에 잡았더니 아침에 철수하기가 너무 힘드네요. 좀 일찍 왔으면 좀 그늘에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기는 제 생각에는 가족끼리 오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 화장실도 있고 넓은 운동장 옆에 물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. 그릇을 씻거나 하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세수하거나 손 씻는 거는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. 당근님 다음에 일찍 와서 그늘에서 자리 잡는 걸로 해주세요. 네. 그 주변 시설이 일단 화장실은 있습니다. 화장실은 있고요.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넓은 장소는 아닙니다. 이게 좀 이렇게 넓은 그냥 이렇게 평지에다가 팥에서 구간 깔고 군데군데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어요.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성수기 때 뭐 7월달 8월달 시즌 때 관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관리하는 사무소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.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남자 여자 화장실 따로 있고요. 내부가 이렇게 깨끗합니다. 남자 화장실인데 깨끗하게 됐습니다. 소변기 세면대도 이렇게 물도 잘 나옵니다. 지금은 갖다 놓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새 건데 이렇게 관리를 신경 쓰는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 운동장 쪽에 뭐 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보이시면 쓰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 이제 운동장 쪽 수도고 일단 이곳
부산 지역 여기 세면대에서 이제 간단하게 뭐 손 씻고 세수하고 할 정도는 되겠죠? 넓은 장소는 아닌데 그런대로 이렇게 적당한 인원들이 와줘서 이용을 하시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긴 합니다. 근데 요즘 그 의외로 캠핑인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특히 뭐 캠핑뿐만 아니라 차박 그다음에 뭐 캠핑카 하시는 분들 뭐 전국으로 돌아다니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포화상태죠. 이런 노지나 이런 데는 제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저 화장실 같은 경우에 깨끗하게 사용을 해서 항상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이어나갈 수 있게 오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이제 다 정리 다 마무리 됐고요. 이거 선재당 유원지에서 어쨌든 간에 하루는 잘 보냈습니다. 뭐 좀 밤에 시끄럽긴 했지만 뭐 아침 이제 되니까는 되게 조용하고 무난하게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. 뭐 저희가 일단 머물던 자리는 이 정도인데 뭐 싹 다 정리를 했고요. 뭐 정리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는 주변에 다 쓰레기 하나 없이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가셨네요. 이게 아무래도 뭐 진짜 뭐 더럽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니면 또 흔적을 안 남기시고 다 가시네요. 뭐 차박을 하신 분도 그렇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. 네, 저희는 일단 그러면 빨리 지금 가봐야 되니까 또 가면 좀만 늦으면 차 막히기 때문에 빨리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.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는 또 이제 다른 장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. We always rise up through it all, it all.